괜찮아요.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 오시네요. 세 번만 보고 있죠. 세 번만 보고 있죠. 세 번만 보고 있죠. 카페는 다 왔죠. 카페는 어머님이 지금 요양보호소에 있는 것 같은데, 같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추몽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건 다 촛불, 기존의 촛불. 지금 나가고 그냥 글만 인증하고 잠깐 글만 인증하고 나와요. 지금 물을 못 먹으셔서 피부라도 물을 하시라고 물을 담궜고요. 예, 부모님 얼른 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스님께서 오셔서 지금 원장스님께서 예, 다리 쪽도 지금 예. 길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 치료를 좀 하고 계세요. 원장스님께서 지금 기치료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15일째예요. SNS라도 얘기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어머님은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가 오시고 있으시고요. 15일째입니다. 지금. 14일. 예? 14일. 14일? 네, 내일 15일, 14일째다. 아, 14일째예요? 네. 저 앞에 그 잡았네. 네? 어저께가 14일로 알았어요. 오늘 13일. 네. 오늘 14일. 2주째거든요. 의학적으로 또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데 SNS에 빨리 좀 진상규명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다 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진상규명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좀 사람 좀 살려달라고 SNS로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2년도 새누리당 지지자가 단식투쟁했다면 조중동 난리 났겠죠? 예, 기사 올리고 난리 났겠죠? 왜 얼굴이 안 나오냐? 이제 예, 그렇죠. 다시 민변도 그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민변이야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이라도 부정선거가 다 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진상조사단이라도 꾸리면 총무님은 단식 풀겠다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언제 그 아니 얘기? 민주당이건 정치인들이 나서서 아니 이제 정치인들은 그 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나 정동영이 그분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 생각은 민주당 당 자체에서 당 자체에서 나서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풀겠다는 거예요. 예, 진상조사단 꾸리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유무를 가리겠다라는 자세라도 그러니까 취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부정선거를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풀겠다는 예. 그 얘기는 전에는 없었는데 진상조사 규명위원회 민주당에서도 꼭 민주당이라고는 했으면 민주당이 나서면 제일 정답이고요. 제일 좋은 거지. 그리고 네. 당사자잖아. 그리고 그쪽에서 나서주는 게 제일 큰 목표지만 민주당에서 안 나서면 다른 시민단체라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 하면 접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 나서지를 않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상조사
단을 시민단체가 꾸린다면은 네. 뭐 참여연대나 진보연대나 네. 이런 쪽이 꾸려야 좀 네. 저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 그쪽 사람들은 그리고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들은 성명도 내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쪽은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거든. 아, 국정원도 제대로 하냐고. 국정원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국정원 하나만 해도 얘는 내려와야 돼요. 박근혜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변에서도 국정원 쪽은 성명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부정선거 진상규명단은 꾸릴 수 있다고요. 국정원이나 시발단만 해도 꾸릴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아까 독립신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독립신문이면 수구 꿀통 그쪽이거든요. 노무현 때 그 패러디 해가지고 구속된 애인데 많이 이제 독립신문이 아니 지금은 독자도 줄고 그래요. 그런데 왜 제대로 왔어? 제대로 찍어는 갔다는데 제대로 보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신문이 걔들이 뭐 제대로 보도하겠어요? 독립신문 아까 1인 미디어잖아요. 예. 고발뉴스하고 고발뉴스 김종훈 기자님 그저께 오셨다 가셨죠. 그리고 주권 방송하고 홍콩의 인터넷 방송 제가 있을 동안에는 왔다 갔습니다. 코난 TV에서 1인 미디어 코난에서 왔다 갔다 근데 독립신문은 합니다. 좋은 쪽으로 기사를 안 낼 것 같은데 카메라 큰 것 같더라고. 네. 그 독립신문이 아주 고약한 신문이에요. 우리 쪽에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고약한 신문. 우리한테 좋은 기사 안 나오고 좋겠다. 외국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충무님은 어차피 시발단이건 국정원이건 뭐든지 다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단을 민주당에서 네. 그 어쨌든 부정선거 뭘 조사위를 꾸리겠다고 발표하면 단식을 풀겠다는 게 확실해.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했대. 예. 어제 지금 그 얘기가 없어서 오히려 그쪽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아니 당연히 그거는 진상 규명.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추모님. 문재인이나 민주당 진상 조사단 꾸리면 민주당이 꾸린다고 하시는데. 부정 선거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꾸려서 조사라도 하라 이거죠. 내일이 월요일이잖아. 15일째인데 내려놓던 결정이 나야. 이게 방송이 나가요? 말씀하세요. 그 저기 신봉님 나하고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예? 예, 살아서 이제 더 안 죽는 거 살기로 한 거 확실한 약속했죠? 알아서 잘 해줘요. 예? 예? 믿어요 그냥. 예. 진상조사위원회라도 만들면, 예? 유물을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국감으로 진실을 파헤친다고 그랬다고 하면 그냥 진상규명위원회 만들면 되겠네요. 총체적인 부정선거고 전자개표 드르륵하고 수개표 안 한 그런 절차법 위반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소송 이겨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소송이 열리지도 않고 보궐선거 끝나야 그나마 열릴 듯한 분위기고요. 그런 걸 보시고 춘목님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인 시위 하시다가 단식을, 물까지 안 먹으신 단식을 오늘 14일째 하고 계신 겁니다. 트위터에 빨리빨리 좀 올려주세요. 춘목님의 요구는 진상규명위원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얘기해주세요.
지금 순목님이 지금 제 당사자인 민주당이 부정선거 진상조사위 구성을 하면 단식을 풀라니까 민주당이 좀 나서주는 요구들을 좀 해달라고 얘기해요. 진상규명을 시작이라도 하라는 거죠. 아직도 부정이가 아니라 이 사람 다 나갔어요? 살아서 만나자고. 예, 응? 밝혀지고 있으니까 살아서 같이 싸웁시다. 예. 저도 그 얘기 몇 번 했는데요. 선생님. 워낙 강하십니다. 그 여당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전자기 표기 그렇게 얘기하고 부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갑자기 박근혜가 되면은 전자기 표기가 좋아지는 기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난리 쳐서 수개표 했어요. 우리 뭐 수개표해서 뭔 소용 있냐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법으로도 하고 경찰서도 신고하고 외양권도 고치고 하는 거 다 맞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리시고요. 어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서셨습니다. 이 분의 의지를 저도 존중해드리고 싶은데 목숨이 우선이라서 병원 좀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너무 굳으십니다. SNS에 좀 올려주세요. 거기 다리 쪽에 물을 좀 이렇게. 네, 얼마 전에 통진당 사태에서도 한 분이 부진하셨죠. 그래야 숙기를 피부가 빨아들이니까. 조금 전에 했다고요. SNS에 올려주세요. 추모님의 요구는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만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사람 죽는 거 그렇게 보고 있느냐. SNS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단체에서 수개표 진상조사. 수개표를 다 했느냐, 모든 주에게서 했느냐. 수개표 안 한 거는요, 여러분께서 선관위에 자기 지역에 그 수개표 그 들어가고 그리고 끝나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다 띄워보시면 나와요. 10분, 12분, 13분. 그 시간에 몇천 표를 어떻게 수개표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수개표 안 한 것이 나옵니다. 서류상으로도 나옵니다. 전자기 표기는 보궐에서도 쓰지 말아야 되고요. 선거수송인단에서는 전자기 표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변은 그 구조상 나설 수 있는 게 없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뭐 움직여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14일째 이러고 있는데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원님 민변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민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춘목님 치면 천위 밖으로 나오네요. 제가 아침에 2천 했는데도 요동을 안 하네요. 하나르님이 그러시네요. 힘내는
힘은 없대요. 네? 힘은 힘이 없대요. 지금 원장수님께서 몸을 자꾸만 주물러 주시면서 기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내장은 아직 문제는 없다고 하시고 근데 힘이 없으시다고. 예, 다행히 우리가 우려했던 내장 어디 하나 망가지면 평생 고생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며칠째 단식이냐면 14일째 단식입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발을 뭐 저기 그러면 그러, 아니 그러면 고소죠. 고소를 국민이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취재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거를 유무를 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잘못하시고 있으신데요. 언론이 뭐 팩트 어쩌고 저쩌고 팩트 있는 거 그런 기준으로 해서요. 사람들을 언론을 자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검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잘리겠지. 저거는 팩트가 없다고 잘리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열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른 보도를 못하게 하고 돈으로든 뭐로든 법으로든 이렇게 해서 방통위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1인 미디어고요. 그 일이 이 방송이 팩트이기 전에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 목사님은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정말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지 그 사실이 팩트이니 뭐 진실이니 거짓이니 이런 걸 따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그거를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고소했죠? 구속했죠? 그러면 법정에서 조홍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법원에 가서 따지라고 하세요. 그럼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스위스 계좌 60억,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받은 60억 불 법원에서 따지라고 하면 돼요. 법원에서 증거 가지고 따지라고 하면 되고요. 물론 이 나라 법원이 개차반 오분이기 때문에 김명호 교수님의 말 맞다나 조폭 양아치 집단이기 때문에 바른 판결을 안 할 수 있을지언정 변호사가 대동을 해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정윤회가 뒤에 실세다 딱 두 가지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실세가 아닌지는 정윤회가 나와서 자기가 밝히던지 그런 관계를 얘기하던지 거기에 최태민하고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조사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분분하게 있었던 일들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따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거의 진실 유무를 가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뭐 이게 진실이네 아니네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거 백날 따져봐야 권력과 있는 그 쪽에서 언론 장악하고 증거 인멸하면 끝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을 욕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정치를 하지를 말았어야죠. 네, 그런 얘기 있었죠. 외국에선 그런데요. 공인이 사람을 고소를 할 수가 없다고. 정치인이 그럴 거면 정치하지 말라고. 예. 다 소리를 듣고 그거를 감안을 하고 정치에 반영을 하고 하는 거지. 그거를 유무를 따지거나 하고 싶으면 그렇게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유무를 따지면 돼요. 절차에 따라서 조홍 목사님처럼 절차도 없이 하루도 안 돼서 구속까지 하고 생방송 중에 잡아가고 구속하고 어디 데려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잡아가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똑바로 하세요. 이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옛날 공안정치가 부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충목님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고, 예?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진상규명위원회 꾸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시발단 국정원도 나물러라고, 예? 이거에 대해서 묻힌다면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거고요. 뭐 보궐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보궐에도 똑같아요. 전자개표 드르륵? 개표 국회의원 또 만드는 거예요. 개표 부정. 개표 부정 국회의원 또 만드는 거예요. 기대 안 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 공항 정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혀가 보고 고문을 당해봐야 알겠죠. 그리워한다는 자체가 본인은 안 당했다 이거겠죠. 본인이 안 당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는지. 저 공약하는데요. 저 미니스커트 입고 방송할게요. 봄 되면. 나 5만원 벌금 부과 하나 안 하나 두고 볼 거라니까. 그러면은 저기 옷 만드는 그 회사들 그 미니스커트나 반바지 그 짧은 거라든가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다 망하겠네 이제. 박근혜처럼 이제 코코풍. 예. 박근혜풍 저기 지갑도 응? 응? 60년대. 예. 60년대 할머니. 지갑 다 팔렸다고 난리 났잖아요. 벚꽃풍으로. 아, 장발라서 뭘 안 하는지 몰라. 장발라서 또 할 것 같은데. 재단사도 힘들겠다.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자, 줄자다 가지고. 줄자 가지고. 몇 센치. 하이도 들고 다니고. 이제 머리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대가 올 거야, 분명히. 뭐, 미니스커트나, 저기. 아니, 그러니까 과다 노출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무슨 나체가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하면 이제 두발 단속도 할지도 모르죠. 시원한 그늘을 만들려면 여기에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 치면 즉각 난리 나겠죠. 그래서 텐트를 못 치는 거고요. 산소호흡기는 저쪽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걸그룹 방송 못해. 과다 노출이잖아. 그렇죠. 그 핫팬츠 입고 나오는데. 가슴도 드러내야 돼, 다리도 드러내야 돼, 팔도 다 드러내야 돼. 요즘 곤혹스럽다네요. 금지가요 또 생기는지도 몰라요. 아침이슬 같이 아니면 뭐 외불러 뭐 이런 거 같이 또 금지가요. 아침이슬 금지곡 만들었듯이. 외불러도 부른다고 금지곡 만들고. 그래도 이명박 정부 시대는 뭐 지금의 금지곡하고 그때 금지곡하고 같습니까? 금지곡이 아니라 이거 허가 이게 그 남들의 곡을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지금 금지곡이 아니고요. 그때 금지곡과 지금의 금지곡은 다릅니다. 똑바로 아세요. 아 정말 봄 되면 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닐 텐데 어쩐데? 여기보다는 문재인 그분이 이제 그 박근혜와 이제 막 사람인데 그분이 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저번에 TV 나오니까 꼴 승복을 했어요. 네 알아요. 예. 네. 있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몰라도가 아니라 편지도 당사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죽어서 이게 만약 무효가 된다면 박근혜 이분이 무효가 된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재선거되는 겁니다. 예. 재선거는 아니 그만 이제 알겠는데 그건 재선거가 있어도. 민주당 아니면 문재인이 나서주는 게 정답인 거 맞고요. 대신에
안 나서서 주니까 깝깝합니다. 여기 박근혜도 본인이 그럼 승복해서 수개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 않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했는데. 아 당대하자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면 끝 아니잖아요. 내가 뭐 여기서 뭐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건 문재인 후보이 굉장히 나서 여기서 문재인 후보도 얘기하고 문재인 저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여야지. 알아요.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보죠? 다 떠민동이 자기가 자기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으면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이렇게 저 모욕하고 욕해도 돼요? 부정선거는 맞아요. 부정선거가 아니거든요. 나 좀 일이 있어서. 부정선거 맞아요. 인터넷에 다 자료 떠다닙니다. 아니 대통령을 온 국민의 58%가 그 58%가 아니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렇게 여기다 부정선거 뭐 내란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셔도 서류에 다 나와요.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요. 북한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 북한 사람이 여기 왜 옵니까? 여기 있는 분은 여기 있는 분은 국민이 아니에요? 자유를 잃고 자유 생각이 자유 북한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요. 북한에 가야지 그런 것들은. 아니 당신이 뭔데 북한을 가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뭔데 북한을 가라고 그래? 우리 대한민국 아무리 자유민주국가라면 저렇게 대정이 나갔다 갔다 줬다고 깎아내려 깎아내려 저 사람은 부정이 나갔다 이거 다 부정인 줄 알아? 한마디 해주고 싶네. 저 아줌마 친일파인가? 1%야? 세뇌가 무섭습니다. 세뇌가 무서워요. 증거도 다 있구만. 여기 있는 사람이 북한으로 가라는. 야, 총무님이 얼마나 여기에서 그런 친일파도 아니고 1%도 1% 기득권도 아닌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세뇌가 무섭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고 싶어요. 같은 국민끼리 말을. 저렇게 꼭 해야 되는 거야? 예? 북한에 있는 사람이면 여기 와서 이러지도 않아. 북한 사람이 말랐고 여기 내려와서 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목숨을 버려가면서 저런 싸가지 없는 같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고. 아, 좋은 일 바로 숨기는 얘기 지금. 대통령 제안하고 이런 얘기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북한 사람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목숨 바쳐서 단식을 해요? 참지? 저 아줌마는 빠돌이 같아요. 빠돌이. 빠돌이는 무섭습니다. 뭐 이빠 저빠 다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요. 다른 사람들 말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빠돌이들이 무서워요. 아니 자기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번에는 단체에서 와서 한바탕 난리 쳤다고 하는데 4월 며칠까지 빨리 부정선거 시비 유무 가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그것도 당장 위험하긴 한데 얘네가 자기네 주 자기네 기득권을 버리면서까지 에? 전쟁을 하겠어요? 여기 전쟁하면 이제 다 끝나는데 우리 앉아서 다 죽어. 나는요 절대로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 미국이 전쟁을 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상태를 더 봐야 돼요. 미국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 물도 안 마십니다. 지금 14일째 단식 중이십니다. 불났나 봐. 미국은 전쟁을 원할 수도 있죠. 자기네 경제가 지금 어렵긴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예전 우리 고대사부터 해서 그 국내 시국이 안 좋으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하려니까 이거 한번 더 닦아요. 가고 나 갈게. 이따 저녁에 11시 올게요. 이제 소금을 아니고 일반 물이다고. 소금으로. 아까는 소금으로 닦은데 뱉잖아 저기. 그렇지. 아 저기 물이 막. 지금 미국도 경제가 안 좋고요. 지금 네? 중국도 경제가 지금 약간 침체 쪽으로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힘들고. 반시, 중국도 미국도 다 힘들어서 지금 이게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난 이제 보내. 누구? 진보정의당도 여기. 진보정의당 부자여. 근데 나 안 오제. 민주당보다 더 부자다고. 이 새끼들 저 이해가 안 가. 민주당이 어때? 저기가 더 부자라고요? 부자 게 있는 거 아니오? 아니요. 민주당도 여기 있어요. 영등포 당사랑 여기 당사랑 두 가지. 두 개다고? 예, 여기 근처에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어요. 민주당이 더 부자네. 다 여기 새누리, 진보, 정의당 다 여기 있어요. 국회가 요 앞인데 있어야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할아버지도 얘기하시는 게 안타깝다 이거지. 많이 본 할배요. 예, 나서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런. 저 보수야, 보수. 나는 계속 따라가면서 저 할배 얘기했으면. 일절만 하세요. 엘리베이터까지 날아오면서 일절만 하십시오. 목 닦아줄게. 됐어. 이번에 보궐선거에는 창관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전자개표기부터 쓰지 말아야 돼요. 못 쓰게끔 감시를 철저히 수개표하라고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개표만 하라고 해야 돼요. 수개표만. 지금 선거법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3월인데 4월까지 이거 막을 수 있을지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너무 아니 됐어. 아니 여기요. 손 풀어 풀겠어요. 아니 이제 손 빼도 돼 이제. 잠깐 좀 말려. 네 좀 말려. 좀 말렸다가 네. 말렸다가. 이만에 다 그랬죠. 아휴.
그렇지. 반대편에 가. 손을 나중에 해봐. 그렇지. 바지가 이렇게 불편하다.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어요. 선진당이 까발릴지 안 까발릴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없어요, 아직. 부정선거를 까발리겠다고 했죠. 선진당에서. 근데 걔네도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선진당 폭로해라, 자유선진당. 지네도 유리하면 하겠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하는데 뭐 돈 받거나 아니면 이득이 안 되거나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이 되면은 아마 한 자리 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 가만히 있어 야당이라. 바보들이니까 그래요. 어? 진짜 답답합니다. 선진당에서 폭로를 하겠다 그러면 검찰에 딱 그거 해갖고 수사하고 칠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하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야지. 부정선거를 선진당에서 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국회의원 왜 뽑아요? 일해라고 뽑았고 그런 일해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또 가만히 있는 국민들도 바보야. 멍청이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일하라고 시켜야지. 왜 가만히 있어? 멍청이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다들 겁쟁이들만 모였습니다. 겁쟁이들만 모여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회를 꾸리자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래요. 그렇게 알고 있고 내일 민주당이 진상조사회를 꾸리는 약속을 받게 되면은 총무님이 단식을 풀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지. 민주당이 진상조사회를 꾸리면 거기에 민변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다 들어가니까 당사자인 민주당이 꾸려야 되니까 그래야 일이 풀리지. 다른 단체들은 꾸려봐야 큰 위력도 없어요. 파괴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일단은 일부러 물을 접힌다고. 아니 난 네,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들. 기득권도 지켜야 되고요. 민주당은 기득권도 지켜야 되고 지금 자기네들도 국회의원들도 전자개표기로 지금 4.11 총선 때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국회의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나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이 없는 거라는? 돌아줄 수 있어요? 이제 힘이 없어서 어떤 거예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도 분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쉽게 못 나선다고 봅니다. 예, 제 생각은 칠푼이 남편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자개표기로 당선돼서 전자 국회, 아니, 분류 국회의원이지, 확실하게 자기네들도 그런 것도 있고요. 분류 대통령, 분류 국회의원.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게
민주당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못 나서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부모님이 방송하시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서 국민들이 좀 더 나서야 됩니다. 춘천 갈게요. 네, 네. 소극적 많습니다. 춘천시 춘천 가겠습니다.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일을 사고 나가겠어요. 한번 물티슈 여기 있더니 물티슈 어디 갔나? 물티슈 여기 있어. 아니 그 기분은 손목이 아프다. 괜찮나 이거? 물이 차곡한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지 이따 저녁 때 뜨거운 물. 어떨 때는 뜨거운 거 해달라고 그러셨다가 어떨 때 차가운 거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다른 냄새는 여기 많을 때. 일부러 비를 맞춘다고. 밤에 수분이 말라가니까 비 괜찮아요. 저기 이제 이 오렌지를 넣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피부에 나름대로 조금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영양소 같은 그런 걸 그 적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친목님이 그 자꾸 요구하시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도 그랬거든요. 쉬고 나오셔야 돼요. 쉬고 나오세요. 네? 밤새 쉬고 쉬고 나오세요. 네. 이따 갔다가 이따 11시 다시 올게요. 네? 네. 가서 잠 자고 해. 네? 네. 앉아서 잠깐 좀 끼얹어 주세요. 네. 저도 어제 밤샜습니다. 저도 죽었습니다, 지금. 빨리 방송하세요. 아, 드시다고. 아유, 저도 어저께 밤 잠깐 드렸어요. 끼얹어 주세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방암은, 아. 부정소지 선거법 개정 촉구 여론 집결시키는 단체가 없는 것이요. 지금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기가 좀 힘들죠. 일단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소송을 먼저 쪽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먼저 쓰고 있어서요. 약간 늦습니다, 그게. 일단 선거부터 하고 선거 소송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해야죠. 그래서 먼저 그쪽에 먼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별풍선 올라가는 건 안 보이네 여기서. 거기서 봐야 되는구나. 모바일로 봐야 되는구나. 모바일로 봐야 돼. 네. 별풍선 올라가는 건 안 보이네요. 지금 소송은 그러는데 언제 열릴지는 모릅니다. 일단 무조건 정치인들이 나서 보궐은 지납니다. 네. 네, 보궐은 지나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보궐 전에 그걸 하겠어요. 보궐 끝난 후에 아마 하겠죠. 자기네들도 지금 보궐 전에는 민감하니까 일단 전자기표기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바꿔 나가야 될 게 많습니다. 선거법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선거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투표한 곳에서 그 CCTV 달아서 감시 카메라 달아서
달아서 거기서 수개표하는 게 제일 빠르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일단 그렇게라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궐전에 이게 바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어렵고 긴 싸움이지요. 어렵고 긴 싸움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좀 빨리 끝내고 빨리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모른다는 게. 저는 뭐 하면 뉴스 컴퍼니가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이하고 이거는 뭐 어렵고 긴 싸움일지라도 살아서 같이 싸워요. 춘몽님 올라왔어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 내가 해주는 요구하는 거 되겠지만 좀 하자. 사원씨 완전히 틀려요. 첫 마디가 뭐가 자기가 좋아하는 한아름이란 시청자분께서 계속 올라오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의 영향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기운이 없으셔서 예, 지금 머리에 좀 뒤쪽 보면 될 거지. 그냥 거기서 이불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물을 부으면 될까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우 밑에 찬데. 보이다가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니까 되게 일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어떤 분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 미리 단정을 짓지도 않을 것이며 해보겠다고 하신 건데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워낙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몇 번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김몽님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더 어지럽습니다. 아니 그냥 타면 됐으세요. 네. 너무 어지러워. 네. 아 마플 예. 이따가요. 이따가 볼게요. 겨우 업고 옆에서 부축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예, 병원에 가서도 자결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다들 못하고 있고 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로
강제 이송이 안 돼요. 강제 이송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불러도 본인이 이 서약 뭐 이렇게 안 가겠다는 거 자꾸만 쓰시니까. 경찰 쪽에서도 119 부르고 시민들도 119 부르고 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119가 계속 왔어요. 저 있을 때도 왔었고요. 본인이 계속 거부하시고 119에서는 의식이 있는 한 본인이 거부하면 119에서 강제 들어갔었다. 오늘 정부조직법 타결이 됐군요. 예, 도배된다고 올라왔네요.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지금 또 이야기를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급하게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엄청 어머 금방 오셨다. 아 우리 목사님 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정병진 목사님 예. 벌써 도착하셨네요. 우리 이 춘목님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진상위원회가 생기면 단식 접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고 지금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급하게 올라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오시고 지금 되게 먼 곳에서도 올라오셨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다 있다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청에 계속 얘기하시는 네. 여수 목사님이시죠? 정병진 목사님이십니다. 양쪽에서 어깨를 잡으세요. 양쪽에서 어깨를 잡으세요. 선관위 자료로도 전자계 표기에 대한 예, 기계인지 전산인지 대한 게 나오고요. 이번에 서류만 보셔도 예, 선관위 자료만 수개표 했다는 그 시간대만 보셔도 십몇 분 안에 몇천 표를 어떻게 두 번, 세 번 번갈아가면서 수개표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수 다르고 개표수 다른 그런 것도 있고 릴레이 부정투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자기표 조작이라는 51.6% 대 48% 계속 나와 있고요. 제 말이 예, 진상조사 꾸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민주당에선 그거 하나 못한답니까? 뭐 할까요? 산소?
똑바로 보이셔야 되는데, 똑바로 보이셔야 내가 다시 해보는데. 산문은 무게가 없어가지고 가벼워. 저기 좀 추리고 나서 계속 그 얘기 하시면 안 통하고 빨리 지금은 정치 쪽에 민주당이나 무쪽이나 빨리 진상 조사단 뿌리겠다는. 우리도 답답해. 동의하려는 게 아니고 수기표 해원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나 해봤는데 그쪽이 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다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 거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수개표 한번 해보자 이건데, 이거를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민주당도 벌써 요구가 들어갔는데 트위터로도 알려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왔는데 진상조사단 꾸리겠다는 발표를 하는 거. 진상조사단 수개표 하겠다는, 응? 진상조사단 참여하겠다는 발표만 하면 중단한다고 이 춘목님이 자신이 트위터도 올리고, 어? 우리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이 정치인들이 답변이 없어요. 당에서. 나는 진짜 정치인들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거를 아제 얼굴로 참나. 나 진짜 이번 일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네. 아주 못하러 존재합니까? 국회의원 배지 다 빼야죠. 뭘 달고 있어요? 이 나라가 치. 망해가고 있죠. 119 강제로 아니, 이렇게 아니, 하면은 아니, 본인이 자결하신다고 할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른 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예. 본인이 허락하신 거예요. 본인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예. 본인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강제로 119 이렇게 하면 자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켜본 바로는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19 쪽으로 감제를 우리가 이제 적이고 여기에서 그저 아니 경찰 분들이 아직 잘 아직 잘 어떤 상황인지 모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차곡물 됐어요? 낫던 물이요? 우리 집에 차곡물인데? 차곡물인데? 따뜻한 물에 오렌지 좀 풀면 안 되나? 다시 있어? 따뜻한 물 노란에 병원에서 수용수가 언제 되는지 오면 바가지로 들어가고 여기 아무 병원 가면 다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뭐라 그랬대요. 이거 어제 연락을 여기 교수님들한테 여기 원래 다음 여기 보시는 친구들한테 전달하죠. 병원 도시 보라벨 병원에 오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올해 그러니까 이분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높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양분을 먹지를 못하니까 손으로라도 물 먹이면 영양분이 좀 흡수되지 않냐. 그래서 물을 계속 담그고 흡수되지 않나 해서 먹어줘. 아주 목살이 잘 그리고 이제 오렌지도 영양소를 오렌지 좀 섞어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살이 잘 모르는 거 안 그래요? 알아요. 국회에 따라 제작을 하면 뭐하고 지금 사람을 살려야지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해봤다니까 경찰 쪽에서도 해보고 경찰 쪽에서 119 부르고 우리도 119 부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게 지금 오렌지 주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혼수 상태가 되면 119가 오게 돼 있어요. 119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수상태 직전이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저 통화를 많이 했어요. 알아요. 목사님! 예, 춘목님. 목사님! 이리 예. 오시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춘목님. 아니. 기만하게. 그래서 지금 체류를 할게 선생님. 올라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 수분이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먼저 뭐 자기만족이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당신이 원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좀 어떤 나름대로 그런 걸 터두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해달라고. 예. 그쪽에도 통을 하나 준비해줘야 돼요. 그쪽은 그냥 따뜻한 따뜻한 물 해주래요. 따뜻한 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따뜻한 물. 냉 따뜻한 물. 차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뜨거워서요. 잠깐 찬물 담그러 갔어요. 그릇이 없잖아요. 아, 거기다가. 너무 뜨겁지 않게. 뜨겁네. 어디 마시면 또 다른 건데. 여기 물을 찬물.
아침에 또 다른 물인데 10시 때 그러네. 너 많이 섞지는 마시고 금방 섞어. 아, 그래 더. 그만이야, 그만. 네, 그만. 내가 바쁘고 있어요. 금방 식어버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시수가 저래가지고. 약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 이것도 뜨겁다. 그 마저 부어버렸어. 아니, 여기 뜨거워. 아니, 그 통에다 부어도 돼요. 저기 시도 걸었어, 지금. 아까 보니까 식으면 한 조금씩 넣으면 될 것 같아, 식으면. 아이고. 요새 영화 많이 하죠. 가슴 빠지는 건 크게 빠지는 거 누우세요. 사먹다. 내가 좀 빌렸어.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아, 내가 정신이 없다. 아빠까지. 네, 천정배 의원님한테 제가 아침에 좀 1시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민주당의 얘기를 하긴 하셨다고. 기쁘게 아니고요. 이제 아셨어요. 저 숫자 볼래는 이거 들어가야 돼. 87요? 아, 저기에는 안 나오고. 아까 분명히 불이 꺼져가지고. 아, 진보 정의당? 예.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여요. 유동선배 지금까지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잠깐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형은 당사가 아니라 손님 인사로 가는 거야. 현진아 정도가 예, 한 시간 정도 뚫으면 비웃대요. 비웃으면 우리 일어나야 돼요. 비웃는 거나 여기 있어서 안 돼요. 현진아 정도. 네, 알아서 카메라에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반인간적이에요. 우리가 동지라고 생각해도 동지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다고 하면 그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저 빈자리 인간적인 아, 아닙니다, 그 기본을 우리 배반하는 게 된다고 하는 거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서분을 우리 또 지켜주고 싶고 아까도 제가 화가 나서 떠들었지만 살아서 숨지는 송장들 걸어다니는 송장들 만 명보다도 진짜 저분이 더 중요한 분이에요. 저런 분이 살아서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는 게 사실은 진짜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중지를 잘 모아서 방법만 하면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119 불러서 본인이 사인하면은 끝나버린 거 저도 알고 예? 본인이 가서 죽겠다고 한 거 유서 쓴 것도 다 유서 얘기도 한 거 다 알아요. 본인의 의지가 워낙 굳어서 그런 건 아는데 아무리 수련을 잘해도 저분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꼴깍하는 순간에 가버리잖아요. 저렇게 멀쩡하다가도 걱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멀쩡하다가도 저렇게 물 안 먹고 단식 지금 벌써 14일째면 그냥 어느 순간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꼭 병원을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셨고 나도 돌아가시고 뭐 자살한다고 막 본인을 하는데 옮겨도 옮기면 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옮기면 살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옮겨야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또 생각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연장 목숨 연장은 지금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자존심, 본인이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이것이 아니면은 나는 그 죽는다는 어떤 그런 각오로 적진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게 없이 아무 성과도 없이 결국에는 성과가 다른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자면은 네. 끌려가가지고 자기 의지도 의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었다고 할 때 그걸 간이 과연 그 당사자가 그걸 그 이겨낼 수 있을까? 난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세요. 네. 성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김형태 변호사님 하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아주 중요한 국직국정한 사건들을 다 맡아오신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인혁당 사건이랄지 네. 이영희 교수 사건이랄지 네. 그거 다 맡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진상조사단 꾸리도록 노력하겠다.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말, 그런 것을 전해주세요. 전해줬어요. 본인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진작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변호사 한 명이 아니죠. 그 우리 지금 소송인단에 자문 변호사로 하는 변호사님 계시고, 박훈 변호사님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또 변호사님 한 분 계셔요. 그럼 네 명이잖아요, 벌써. 네 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기 하면 되는 거 아니라 네. 하겠다라는 발표를 원하시는 거죠, 저분은. 아유, 발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까지 있고요. 핵심이 뭐, 발표를 원한다니까. 네, 그럼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보세요. 민변하고도 이야기를 빨리 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발표해라. 발표만 하면 중단하겠다. 빨리 그거 참고하세요. 그게 낫겠다. 그 방법이. 발표. 발표를 무슨 발표를 어떻게 해라고요? 적극 조사를 하겠다든가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그 사람이 네 명이다 그러면 네 명이 다 총님한테 전화통화하게 책임 있는 어떤 발 책임 있는 얘기를 해라는 얘기죠. 맞아. 시간의 문제고. 총님한테 전화 통화하라고 각각 네 명이면 그 네 분이 추모님한테 전화하라고 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는 추모님이 안 받아들인다니까 문제였어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추모님하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원로라고 볼 수 있는 이만열 교수 글까지 썼어요. 추모님 관련한. 아시죠? 이만열 교수가 뭐 며칠 전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셨고, 국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그분이 움직이고 계셔요. 그리고, 근데 저분은 움직이고 지금 있다가 아니라,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발표, 그것도 민변. 민변만 내가지고 있는데, 민변 변호사 세 명을 알고 네. 있고, 민변 사무총장인 그 김도영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했고 민변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민변 변호사들이. 그런데 자기네들 반대하는데 조사단 꾸리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민변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네. 가능성 없는 거 아니고요. 가능성이 지금 없어요. 시간이 문제지 민변도 그러니까. 민변이 돌아가게 그렇죠.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지 쓰지 시간이 그 시간까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민변은 빠른 시간 내에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놔두고 지금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는 성과가 있다 이미. 있는데 춘봉님이 그 성과로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다. 네, 문제는 그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춘봉님은 민변이나 정동영 씨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공식적인 지금 성과는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도현 씨가 동영상 보니까 네. 강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그 차원이지 자기가 진상 조사를 안 하겠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분을 살리려면 저분이 지금 너무 이렇게 세워 있는 거를 우리가 깨부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성과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니, 정치하는 놈들이 왜 정치를 왜 하느냐고 뭘 봤다고 하느냐고. 방법은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정치를 땡겨치고 목숨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병원은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대표님은? 아니 대표님. 어디 가요? 아휴. 아, 우르르 가서 또 무슨 얘기 한다고 듣고 그러는 거네. 뭐,
아까 저기 그 아님한테 내가 화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보도 보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막 되게 똑똑하신 분이시고요.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근데 가장 시급한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14일이 됐는데 그거를 그 사람의 판단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단 정상으로 보기 힘들다 이거지 일단은 그잖아요. 그렇게 판단해 놓고 이제 가정하에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사람 안 보낼 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들 답답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14일이 지나고 내일 15일이면 병원을 일단 보내야 된다고요. 그게 중지가 모아져야 된다고요. 문제는 사람을 살리고 같이 싸우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냐고요. 아우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아니 저분은 그렇다더라도 우리끼리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아니, 우리끼리가 아니고요. 어저께 사랑님 제가 얘기할게요. 제 양반이 어제 청내서 손을 내가 얼어만졌습니다. 저 따뜻한 물이 저녁에는 이만큼 떠다 놓으니까 금방 식어. 그러면 또 다시 받으다가 손을 계속 그 손이 참 금방 손끝까지 묻히질 않으니까 계속 저 쓰다듬어 했어요 내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중지가 모아져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배님, 고배님, 고배님. 저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네. 고배님, 예. 고배님. 가지 마요. 아이고, 네, 알아요. 이만열 교수님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이 밑에 이거 좀 치워줘. 네, 물. 소소합니다. 우리 이거 다 놀이도 하고. 공식적인 진상 조사단을 원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춘목님. 우리 같이 살아서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살아서 합시다. 예? 같이. 오셔서 이게 교수님 비롯해서 목사님 다 하실 거예요. 월요일까지 못 버티세요, 지금. 주목님, 저 오늘 뉴스에 저희 국정원 국정조사 한다고 합의 뉴스 나왔습니다. 사람들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변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랬기 때문에 민변이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셔요? 본인들이 동의 안 하는데 어떻게 주목님 단식한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를 하겠습니까? 회원들이 거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춘봉님이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 춘봉님 엄청 죽도록 사랑해. 아니요, 저 근데 그쪽에서는 전혀 춘봉님한테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았어요.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님은 소송 소장을 다 읽어보셨어요. 소장을 제가 보내가지고 다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단을 꾸리도록 노력하겠다.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박훈, 그 다음에 아예 성과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살아서 성과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춘봉님 지금 이러고 있다가 며칠 더 견디시겠냐고. 이거. 춘봉님 곁에 있거든요. 근데 춘봉님은 이제 그 김영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해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민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아니 근데 김영태 변호사님 제가 연락처를 몰라요. 민변 차원에서. 민변 차원에서. 민변이 김영태 네. 그 변호사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변은 안 한다고요. 그걸 부인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지. 왜 자꾸 다른 사람 끼어들어갖고 한다 그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잖아. 성과는 있다고요. 다른 변호사님이 나서신대잖아요. 들으실 건 들으셔요. 거짓말 하지 말. 거짓말 좀 가버려. 누가 죽는 거 바라겠습니까? 아이씨, 진짜 말 진짜 더럽게. 아, 됐어요. 하지 말라 말해 그런 말 좀. 효과가 없어. 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하냐 말해. 나 죽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죽지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아이씨, 그만 좀 하고 저쪽 가요 가, 아줌마. 죽지 마세요. 18년을 짜서 가! 욕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싸움밖에 안 되죠. 아니 그런 거 어쩌려고 그래. 나한테 생명이 단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가라 말이야 좀! 가! 하지 마요. 안 왜 입을 못 담궈? 그래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이고 됐어요. 아 됐어요.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저기 춘봉님 힘들게 할까요? 좀 물러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자꾸 여기서 자꾸 저기 힘들게 할까요? 자쪽에서 어떻게 얘기라도 좀 모아라 모아가지고 약간 한마디라도 하던 여자고요. 자꾸 그냥 이거 진짜 이 양반 그냥 힘들어요.